사람들 어떤 사람들? 네이티브가 뭐죠? 원주민. 원주민의 사람들. 어디에? 뉴질랜드에, 그리고 마우이, 마우리에. 원주민 사람들이, 마우리는, 마우리족인, 마우리는 퍼졌죠. 뭘 통해 퍼졌어? 전 세계에 퍼진 거죠. 네, 수세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거야? immigrate가 뭐죠? 호주로 immigrate. 이민 간 거죠. 그렇죠? immigrate 하면 이민을 나간 거고요. immigrate 하면 이민을 들어온 거야. 그치? out in 이란 뜻이야. 왜냐하면. 근데 왜 이를 써요? 아, 왜 이렇게? 아니 그럼이라 그 out이래 아 e나 ex가 out이라는 뜻이고 원래 in을 써야 되는데 im이랑 m이랑 붙으면서 이게 발음이 발음 때문에 im으로 바뀐 거야. 이걸 나중에 자음동화라고 이제 국어에서 대외거든. 아무튼 아니야.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충분히 가깝기 때문이죠. 뭐할 만큼 허락할 만큼 그들에게 뭐할 만큼 돌아갈 걸 허락할 만큼 뉴질랜드 쉽게 호주가 아까우니까 뉴질랜드 이민을 많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발달이 보여주죠. 뭘 보여주냐면 뉴질랜드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죠. 뭔지 모르겠고 뭐 중에 하나 주된 무브가 뭐죠? 움직임 중에 하나 어떤 움직임이냐면 나타내는 이것을 나타내는 움직임 중에 하나는 뭐냐면 purpose가 뭐죠? 목적으로 하나? 제안하다. purpose가 목적이고요. 맞지? purpose, 제한된 법이죠. 근데 그 주 법이 뭐냐면, 주는데, 호주에 있는 마오리에게 뭘 주는 거야? 씻을 주는 거죠. 씻이 뭐죠? 자석? 자리를 주는 거죠. 맞지? 자리를 주는 거예요. 어떤 자리? 뉴질랜드의 어디에서의? 팔레먼트, 의회에서의 자리를 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호주로 이민 갔는데도 의회에 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 허락하는 거죠. 그들이 뭐 하는 거라 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라 하는 거죠. 뭘 참여해? 뉴질랜드의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뭐로부터? 해외로부터. 맞아요. 이미 갔는데 국내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게다가 많은 마오리족은 믿죠. 뭐라고 믿어? 그들이 돌아가야만 한다고 믿죠. 호주에서 돌아가야만 한다고 믿죠. 뭐 하기 위해? 돕기 위해. 그들의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사회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 돌아가야만 한다고 믿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최근의 발달이 뭘 보여주냐면 발전이 뉴질랜드가 이렇다는 걸 보여준 거죠. 다음 뭘 보니까? 뉴질랜드가 투어리즘이 뭐예요? 관광? 어디? 투어리즘 어디요? 디번 투어리즘 관광, 관광사업. 관광연이기는 뭐? 근데 뭐 원하는 거지. 마오리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의 모국으로. 괜찮네, 그치? 2번, 그것을 어렵게 하는 거죠. 마오리 사람들이 그들의 나라를 떠나는 걸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게 없지. 법을 통과시킬 거죠. 어떤 법을 주면 인정해주는 외국의 마오리의 커뮤니티 인정해주는 외국의 마오리의 커뮤니티 아니라 외국에 있는 마오리의 커뮤니티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외국 커뮤니티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국내 커뮤니티를 돕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인다는 얘기예요. 네이버 그다음에 트라이 개발을 노력하는 거죠. 거기서 마오리 관광사업을 이것도 아니죠. 요거는 요건데 답은 네, A가 맞겠죠. 왜냐면 돌아 정확히 나오고 있잖아. 내가 돌아오게 하는 거죠.